예, 안녕하십니까. 예. 공무원 잘 되고 있습니까? 예. 300 쪽입니다. 예. 기출 문제 지금 풀고 있습니다. 다 풀어보셨죠? 그죠? 일단 한번 풀어봤으니까 300쪽에 23번 문제 보세요. 다음 자료를 이용하여 매수총액법으로 추정한 기말적 얼마냐 묻네. 그죠? 딱 보니까 원가에 대한 이익률 나왔죠? 그죠? 그러면은 요 자료를 이용해야 되겠습니다. 매출 원가. 그죠? 매입이죠. 예. 기초가 2200. 매입 4300. 매출 6000원입니다. 자, 여기서. 원가에 대한 이익률 20%. 이건 문제가 좀 잘못됐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출제가 잘못됐어요. 그런데 출제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이의를 신청해도 이런 건 이의를 잘안 받아줍니다. 예, 왜냐하면, 이 뭐냐면은, 원가에 대한 이익률 하는 거는 원가에 여기에 말하면은 이익률 그랬잖아. 그죠? 예, 정확한 표현은 이래야 됩니다. 원가에 대하여 20% 이익을 가산하여 매출한다. 이런 표현이 있어야 되죠. 가산한 말이 있어야 그 말이 없잖아. 그래서 이걸 우리가 가산한다면 1.2가 되죠. 그죠? 1.2가 6천원이죠. 매출이니까. 이건 5천원 되잖아. 6,500원에서 5,000원 빼니까 2,500원. 정답은 이거 맞죠, 그죠? 거기 보면 정답은 아마 맞을 겁니다. 23번에 3번. 맞죠, 그죠? 그런데 이게 왜냐하면은, 자, 원가에 대한 이익률을 그랬잖아, 그죠? 원가에 대한 이익률, 원가, 요 원가 5,000원에 대한 이익률 0.20%, 1,000원의 이익이다, 이거죠? 이익률, 20%면. 아시죠, 그죠? 원가에 대한 20%가 1000원이다. X에서 0.2가 20%가 이게 만약에 이주잖아, 그죠? 원가를 지금 모르잖아, 지금 원가를. 모르는데 여기에 원가 이익률 20%다, 그죠? 그럼 이게 이 20%가 이익이죠. 이익을 Y로 둘게요. 이게 X가 원가고, 여기 이익이잖아. X 플러스 Y가 원가와 이익을 더한 게 매출이죠. 매출이 얼마죠? 6,000원이죠. 1%에 이렇게, 이렇게. 1%에야 답이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알겠죠? 그죠? 예. 그러면은 이거는 Y는 0.2X가 되어버리니까, 이게 0.2X 되니까, 결국은 나오긴 나오겠네. 1.2가 되니까, X는, 1.2X 나눠보면 5천원 나오긴 나오네. 그죠? 그런데 이건 원래는 원가에 이 가산, 이래 해줘야만이 정확한 표현이 될 겁니다. 예. 왜냐하면, 매출에 대한 이익률이 20% 하면은, 그것도 마찬가지잖아. 그죠? 매출에 대해서 20%, 원가 20% 해야 되는데, 매출 이익률이 20% 하는 거는 매출에 대한 이익이 20% 더 왔단 말이 아니잖아, 그거는. 그죠? 20% 이익이라는 말이지. 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바꾸어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무튼, 고려해서 답을 일단 구했습니다. 다음 24번 문제 보겠습니다. 24번 한번 볼게요. 재고 자산에 관한 자료인데, 평가 손실 얼마고, 총평균법이다. 지금 문제가 장부가 80개. 금액이 2,400이란 말이잖아. 그죠? 알겠죠? 그죠? 당근 얼마? 35이란 말이죠. 장부가. 근데 실지는 몇 개냐? 75개더라? 나왔고. 순실은 가지 시가
시가는 얼마냐? 1850원이다. 이게 나와야죠. 지금 알 수 있죠, 그죠? 뭐 요거는 30, 요것도 30원이니까. 얼마? 2250. 그죠? 그러면 시가가 지금 현재 1800이다, 그죠? 실제매이 75개잖아. 이 단가 구할 수 있죠, 그죠? 응? 예. 지금 뭘 구합니까? 평가 손해 모르네. 그러면 이거는, 이거 이 단가 나눠줘야 되니까, 이건 뭐 딱, 27, 24, 250, 뭐딱안 들리네, 이거는, 그죠? 놔둬버리고. 이게 뭐죠? 간모잖아. 이거는 평가죠. 간모 손실을 물었다면 150이고, 평가 손실 얼마죠? 400원 되겠네. 요거 묻고 있죠? 정답 400원이다. 묻는 답이, 그죠? 25번. 기말 재고자산 얼마고 물었습니다. 창고에 보관 중인 게 50만 있는데, 수탁자에게 적송한 상품이 판매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판매 안 됐으면 내 거죠, 그죠? 한국이 시용 판매를 위해 고객에 발송한 상품 12만, 13만 중에서 매입의사 표시가 없는 상품. 13만 원 중에서 매입, 이건 판매 안된 거잖아, 그죠? 플러스. 선적지 인도 조건으로 판매하여, 무슨, 우리 부산항에서 소액이 넘어가 버렸죠? 판매됐다, 제외. 선적지 조건으로 매입하여, 미국에서 이미 우리 게 됐죠, 그죠? 소유권 넘어와서 이제 내 거, 플러스. 답 구하면 되죠. 69만 원. 그죠? 아시겠죠, 그죠? 네. 26번 문제. 매출 보유 봅니다. 기초, 기말, 매입, 매출, 이익. 기초가 5,000원이고, 기말은 8,000원. 매입은 42,000. 자, 이런 문제. 매수 20%다, 그죠? 요 금액의 20%잖아, 요게. 어떻게 합니까? X. 0.2X. 그죠? 아시겠죠? 넘어갑니다. 0.8X. 요거 47,000 넘어오니까 얼마죠? 39,000. X 나눠주면 되죠? 8,4,32. 882, 64. 그죠? 87, 56, 85, 40. 48,750원 되겠네. 4번 답. 다음, 27번. 100만원치 팔았다. 이겁니다. 표시. 슬러시 10, N 60입니다. 예. 요 조건, 예, 우리 조건. 말씀드렸죠, 그죠? 물건이 도착을 하면 대금 결제일은 60일 내에 결제해야 된다. 60일 결제 기간. 그런데 요걸 10일 내에 결제해주면 5% 깎아줄게, 이 말이잖아. 그죠? 5% 깎아줄게. 이걸 보세요. 12월 1일 날 물건을 팔고, 이거 전에 결제한 걸 12월 9일에 결제했으니까, 10일 내죠? 결국 5% 깎아줘야 되잖아. 100만에 5%는 5만원이죠. 그럼 5만원이 뭐죠? 할인. 매입 할인 한 5만원 찾아볼까요? 5만원 찾아보니까 5번밖에 없잖아. 답은 5번이다. 정답입니다. 아시겠죠? 그죠? 내가 100만원 줘야 되는데 5만원 깎고 95만원 줬단 말이잖아. 이거는 요런 문제는 우리가 붕괴를 바로 몰라도 10일에 줬으니까 5% 깎는구나. 5만원 깎았다. 그럼 5만원이 뭐다? 매입 할인이다. 알면은 답이 바로 구할 수 있잖아. 그죠? 아시겠죠? 예.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자, 보세요. 결제는 60일에 해야 되는데 10일에 결제해주면 5% 깎아준다. 그죠? 요 10일이 지나고 나서 내가 대금 지급을 최대한 연장할 수 있는 게 60일까지잖아. 그러면은 이 기간이 50일이잖아. 그죠? 그럼 50일 동안을 우리가 대금 결제를 연장함으로써 결과적으로
5%를 부담하는 결과가 되잖아. 요 날이 지나면은 5% 부담을 해야 되는데, 최대한 연장함으로써 5% 부담하는 거죠. 그럼 1년을 만약에 360일로 간주한다면은 몇 프로 되겠어요? 36% 되겠네. 이걸 뭐라 그랬죠? 연간 실질 이자율이라 그랬습니다. 줄여서 그냥 실질 이자율 몇 프로고 묻기도 하죠. 예. 예, 이상. 이래서 우리가, 이제 재고자산까지 끝났습니다. 아, 재고자산 끝났죠, 그죠? 자, 앞으로 전화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지금 자산하고 있잖아, 그죠? 현해주 예상금, 현금, 예금, 주식, 외상, 상품, 건물, 그죠? 네. 이렇게 왔죠, 그죠? 현금에서 뭐였습니까?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예금에서는 은행계정 조정표, 주식에서는 취득, 보유, 처분 관계, 외상에서는 대손, 대손, 손상, 차손, 대손, 그리고 할인, 그리고 상품에서 우리가 T계정, 갈매기 문제, 그죠? 먼저, 부활처입니다. 건물, 아시겠죠? 예. 여기서 중요한 게 상품과 건물이죠, 그죠? 예. 건물. 오늘 이제 건물 해서 이제 앞으로 돌아오세요. 예. 그,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요게 이제 유동자산이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비유동자산. 1년 후에 자산을 할수 있는 비유동자산이고, 여기까지는 뭐라 했습니까? 금융자산. 요거는 비금융자산이다. 그죠? 예, 요걸 또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당좌자산이다. 알겠죠? 예. 비금융자산인데, 요 기타에 보면, 요 기타. 여기 이제 무형, 여기 유형자산이니까, 무형자산. 그리고 투자 자산 있죠, 그죠? 예. 아시죠? 예. 그런데, 우리 교재 앞으로 오면은, 비유동자산 113쪽인데, 그걸 먼저 하는 게 아니고, 우리는 120페이지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걸 먼저 하고, 이렇게 들어갈게요. 120. 유형 자산. 120페이지. 아셨죠? 자. 아직까지도, 예, 이제 확실히 이제 아시겠지만은, 예, 다시 한번 잠깐 또 정리해 드릴게요. 아, 기본이 뭐죠? 우리 포인트. 알겠죠? 여기 이제 키. 그리고 확인 체크. 기출 문제. 요, 크게 네 단어이다, 그죠? 해서 이렇게 해서. 포인트 하면 이제 기본 문제. 핵심 문제 또는 기본 문제고, 요게 이제 이론 요약입니다. 요거는 기본 문제에 대한 또 복습 문제. 요건 기출 문제. 알겠죠? 네, 요렇게 되어 있다. 하나 순서를 아시고. 일단 유형 자산 이제 포인트 부분 보겠습니다. 120페이지 보세요. 1번. 설악회사가 기존 건물 있는 토지를 20만에 매입하여 이를 철거하고 새 건물을 신축했다. 이와 관련된 다음과 같다. 토지 지도 얼마고 물어봤네. 아, 요건 우리가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는 문제잖아, 그죠? 기존 토지를 20만 주고 샀다. 기존 건물의 철거비 그랬습니다. 내가 새 건물을 할때 기존 철거비 이거 돼가지고 토지죠. 토지 원가에 들어갑니다. 철거시 발생한 폐물의 매각가치는 토지에서 뭐하죠? 마이너스. 우리가 철거시에 발생한 폐품, 고철 같은 거, 예. 건물의 신축 공사비는 건물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죠? 건물 설계도 건물에 들어가야 되죠? 끝났네. 그럼 얼마? 20만 4천 원. 건물 얼마? 10만 원. 그죠? 그렇죠? 그럼 토지에 들어갈 금액 얼마? 20만 4천 원이다. 정답.
여기에 대한 거 이제 한번 봅시다. 121쪽에 유형자산이 뭐냐? 이런 의의잖아, 그죠? 이거는 이제 우리 1년 초과 예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했고, 뭐, 그 조건, 충족 조건이다, 그죠? 됐고. 읽어보세요. 뭐, 워낙 많이 나와, 뭐, 우리 많이 해왔던 거. 아래 이제 유형자산 종류가 나와 있네요, 그죠? 종류. 한번 보시면 되겠고.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은 비상각성 자산이다. 상각 안 한다 그랬죠? 그런데 국제 기준에서는 우리가 이제 토지는 상각을 안 하는데 가치 감소 안 되잖아. 그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땅을 빌렸습니다. 땅을 임차하여 사용, 이제 내가 땅을 임차해서 어떤 형질 변경을 했다. 내가 필요에 의해서 하고 하다가 그 임차 기간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갈 때 원래대로 원상 복구해줘야 되죠. 그죠? 그럼 복구비용이 발생하잖아. 그런 거는 그 형질 변경에 들어간 돈, 그 돈에만 1억이 들어갔다. 1억을 그 기간, 5년, 임대 기간이 5년이라면은 5년 동안에 상각해 나가야 되잖아. 그 말을 말합니다. 이해되죠? 그죠? 그래서 국제 기준에서는 토지 원가의 해체나 제거, 복구 원가가 포함된 경우나 내용에서 환여된 경우에는 경기 효益이 유입되는 기간에 걸쳐서 감가상각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뭐 채석장 또는 매립지 이런 거. 알겠죠? 뭐 형질 변경 등등. 개별적으로 중요한 구상물을 개별 자산별로 구분해 인식하여 감가상각한다. 이건 제가 비행기 말씀드렸잖아. 그죠? 이런 비행기 이래 보면은 이런 동체가 있고, 그죠? 여기 말하면은 뭐, 그죠? 비행기, 엔진 있잖아. 이 동체 내용 연수와 엔진 내용 연수가 다르다. 이 금액이 굉장히 크다. 중요하잖아, 그죠? 요거는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요거와 요걸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다. 다음 2번. 취득 원가의 결정 나왔습니다. 취득 원가는 매입가에다가 부대비용을 더한다. 그죠? 구성부터 한번 볼까요? 관세 및 환급 불가능한 취득 관련 세금을 가산하고 매입 할인과 리베이트는 뺀다. 알겠죠? 리베이트는 리베이트 하면 이제 사례금을 말해도 나쁜 말로 하면 이제 뇌물. 예, 리베이트 이런 거는 뺀다. 그죠? 경영진이 의도하는 방식으로 자산을 가동에 필요한 장소 상대에 이르게 하는데 직접 관련된 원가로서 유형자산의 매입 또는 건설과 지도록 관련돼 발생한 종업원 급여 뭐 이런 거 우리 워낙 많이 봤던 겁니다. 그죠? 설치 장소, 준비 원가, 최초 운송 및 재관리 원가, 설치 원가, 조립 원가. 유형자산이 정상적으로 작용해 여부를 시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원가, 전문가 지원의 수수료 등. 또 자산을 해체, 제거하거나 부지를 복구하는 데 소요되는 최초 원가에 오는 것 관련되는 부채를 인식하고 금융 비용이 있죠. 그죠? 금융 돈 빌린 데 대한 그 원가. 예. 유형자산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거 이랬죠. 여기 뭐죠? 새로운 시설, 새로운 상품, 새로운 지역, 관리 및 기타 간접 원가 했죠. 이런 거. 즉,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관리, 그죠? 새로운 관리 해서 딱 기억하자 그랬죠. 이런 거는 취득 원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페이지. 취득 원가에 포함할 부대비용, 토지 원가에 포함할 거, 건물 원가에 포함할 거, 기장에 포함할 거, 공통적으로 포함할 거, 이렇게 있죠. 이런 거 한번 읽어보시고, 예, 이제 이렇게 포인트 1번 해서,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예, 다음, 이제 가겠습니다. 2번 한번 보세요. 2번에 보시면은, 취득 원가를 결정하는 설명이 적절하다는 거, 1번.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중인 기존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그 건물의 장부가액은 처분세를 반영하고 철거비용은 전액 신건물의 취득원가에 산입한다. 자, 보세요. 건물을 신축하여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 사용 중인 건물을 철거할 때그 철거 관련 비용은 뭐 한다?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그걸 건물원가에 포함한다 했으니까 틀렸잖아. 알겠죠? 이런 거는 우리가 그 핵심 단을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럼 1번은 틀렸다. 그죠? 2번. 유형자산의 장기 후불 조건 나왔습니다. 그건 현재 가치. 시운전이나 가동 중에 대한 지출이라도 유형자산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관련이 없다면 포함하지 아니한다. 그죠?
자산을 지혜롭게 개발에 따른 복구 비용에 대한 충당 부채는 취득한 시점에서 해당 자산의 지등가에 반영한다. 현물 출처나 증여나 기타 무상으로 지정한 자산에 가해. 공정가치로 치. 공정가치. 시가조고죠. 다음. 그거에 대한 이제 키. 쭉 설명되어 있네. 한번 보겠습니다. 현물 출자, 증여, 기타 무상으로 지정한 자산에 가해. 공정가치로 지정한다. 공정가치. 그 공정가치는 시장 가격을 한다. 시중 가격을 말하죠. 시장에 없으면은 동일 또는 유사 자산의 현금 거래부터 추정한 순실현 가능 가액이나 감정 가액을 사용할 수 있다. 두 번째,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사용 중인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경우에 그 철거 비용은 비용 처리한다 그랬죠. 내가 취득하여 철거하는 거. 이거 두 가지다 그랬습니다. 그죠? 요런 건물을 내가 철거하고 새로 짓잖아. 그죠? 요런 건물을 내가 철거하고 새로 짓는데, 요 건물이, 요 건물 두 개잖아. 하나는 뭐죠? 요 건물을 내가 사용 중인 건물. 요거는 사와서 철거하는 경우가 두 가지다. 요게 이제 우리 법에 이렇게 국제 기준에 두 가지로 명시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로. 알겠죠? 내가 건물을 새로 짓는데, 사용하던 본사 사옥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경우하고, 이건 장소 이전하는 거죠. 옮기는 경우입니다. 옮기다 보니까 땅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 헌금물이 있더라. 요래 벌이 요래 되었어요. 헌금물이 있는 땅을 산다. 이때 요 비용 어떻게 할 거냐? 요번에 비용 처리해라. 취득했다 그러지. 이거 취득했다는 거는 땅도 샀고 건물도 샀잖아. 이걸 땅내 거니까. 땅값 안 들어갔죠, 그죠? 요거 철거 비용만 들어가잖아. 비용 처리하는 거고. 요거 사고, 요거 샀으니까 토지 사줬어. 그죠? 토지와 건물 샀죠? 요 건물을 철거한, 요 철거 비용은 토지 원가로 본다, 이거죠. 원가에. 이건 토지 처리. 알겠죠? 그래서 사용, 비용, 같죠? 사용, 비용, 취득, 토지. 이렇게. 알겠죠? 이렇게 가자. 여기에 계산 문제도 나오고, 이론 문제도 자주 등장합니다. 예. 그래서 2번 기억하세요. 예. 다음, 3번. 세금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 있는 토지를 취득했다. 여기는 사왔는 거잖아. 그래, 철거했을 때, 그 철거 관련해서 뭐 부산물이 있으면 그건 토지를 빼야 됩니다. 철거 관련 부산물 하는 거는 이제 뭐 고철 같은 걸 생각하세요. 고철 이런 거. 예. 빼고 토지에 포함한다. 4번과 5번은 같은 말입니다. 유사잖아. 그죠? 장기 연불 조건 나왔습니다. 5번도 연불 조건에 장기 나왔죠? 장기. 뭐죠? 현재 가치. 아시죠? 6번. 정보조금 나왔네. 빼라. 기억나죠? 우리는 지금 두 가지 있습니다. 이둘다 인정되죠? 평가계정법과 이연수입법이 있는데, 우리 법의 시험에는 요 평가계정법만 나옵니다. 그래서 무조건 뺀다. 알았죠? 뺀다. 7번. 일괄 구입하다. 두개 이상 자산 같다. 일괄 구입하면 나눠줘야 되죠. 그죠? 단가. 국채나 공채로 소반한 취득. 요때 현재 가치 차익은 지동가에 산입하고, 복구원가 충당부채로 인식한다. 아셨죠? 예. 다음 포인트 3번 보세요. 딱 보니까 무슨 문제입니까? 교환 나왔네. 우리 포인트 3번은 이제 교환이다. 그죠? 교환. 내 거니까. 교환이죠. 교환. 교환. 교환인데 두 가지 나오죠. 그죠? 우리가 교환할 땐 말하면은 어떤 이제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없다. 옛날에는 이제 과거에는 동종 자산끼리 교환이다, 이종 자산끼리 교환이다 이래 나왔어요. 지금은 이제 상업적 실질이 있다 없다 이랬잖아. 그죠? 자, 기억하고 있죠? 예. 손익, 이익. 실질이 있다 하는 거는 물어본다. 그죠? 예, 내 것일까?
없다 하거들라 뭐자? 내꺼 장부. 요걸 우리는 장부. 이걸 치도온 걸 본다 이랬죠. 그죠? 없으면 니 것일까? 있다는 거는 손익을 인정한다는 말이죠. 손익이 있다는 거는 매매 거래로 본다는 이야기고, 요거는 말하면은 단순한 물물교환으로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물물교환은 그 무언기를 바꿨는데 뭐 이익이 있을 수 없잖아. 그죠? 그래서 장부금융 그대로 하는 거고요. 시가를 하다 보니까 장부와 시가 차이가 이익이 생기죠. 인식한다 이 말입니다. 예. 요것이면 아무 말만 되잖아요. 요것만. 그죠? 그럼 바로 3번 바로 보겠습니다. 보세요. 포인트 3번. 토지를 샀다. 토지에 대한 대금을 건물과 현금처럼 지급해버렸다. 나는 백두산입니다. 그죠? 건물과 현금 1,000만 원을 지불했다. 정된 건물의 취득원가는 4,000만 원이고, 감가 누계가 1,000만 원. 그러면 장부는 얼마? 2,500만 원이잖아. 그죠? 그리고 이 건물의 공정가치는 6,000만 원이라고 해요. 요 시가가 6,000만 원짜리다. 그리고, 토지의 공정가치는 4,800만 원짜리다. 이걸 서로 교환했다. 예, 토지의 취득 얼마고 물었습니다. 자, 이건 무슨 말이죠? 내가 건물과 현금을 주고 토지하고 바꿨다 이 말이죠. 그요 토지의 취득 얼마고 이 말이에요. 토지의 취득원가. 요거 4,800만 원. 그러면 어떤 분들은 뭐 공부 안한 분들은 우리 4,800만 원이네. 그러면 안 되죠. 우리는 이걸 말하면은 공정한 시각을 보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죠? 항상 요거 기준이라고요. 그래서 자, 끝에 보세요. 상업적 실질이 있다 그랬잖아. 이성은 뭐죠? 내 것일까 해라. 내 것. 내 것일까 이거. 이게 취득원가다 이거. 이걸 본다 이거죠. 내가 줬는 돈, 대가. 지불한 대가. 그런데 요거만 준게 아니잖아. 이것도 줬잖아. 현금도. 이거 얼마? 7,000만 원 줬네? 정답 1번입니다. 아시겠죠? 1번 7,000만 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내거 있다 그랬으니까, 있으면 그러면 손익 얼마고, 손익 있다 그랬으니까, 있으면 얼마고 묻잖아. 그러면 여기 장부는 2,500만 원이고, 시가가 6,000만 원이니까, 이익 얼마 받습니까? 3,500만 원 이익 받네. 요게 이익이다. 3,500만 원 이익. 만 이때, 실질이 없다 그랬으면 내거 장부에서 요거잖아. 그죠? 요거하고 요거 줬잖아. 얼마? 3,500만 원. 취득원가. 이해하시겠죠? 그죠? 예. 아래 키 한번 보세요. 상업적 실질이 결여되었다. 없다 이 말이죠. 인식 안 하고. 취득한 자산의 취득원가는 정화자산 장부가 영을 한다. 내거 장부라는 거는, 결국 내 거는 좋은 거잖아. 정한 자산의 장부고, 요건 내 거라는 거는 정한 자산의 시가란 말입니다. 알겠죠? 내거 주고 받아간 거, 요거 주고 받아간 거잖아. 내 거라는 거는 제공한 자산. 취득한 자산. 그죠? 아래, 실질이 있는 경우다. 그죠? 정한 자산 공정가치로 한다. 내거 칠까? 내거 칠까? 그런데 A 잘 보세요. 취득한 자산의 공제가 더 확실하다. 그럼 그걸 해야지 뭐. 문제에서 단서가 이렇게 주어지면 그걸 해야 됩니다. 그게 더 확실하다. 이 금이 좀잘 모르겠더라. 그죠? 장부도 없고 많이 소실됐다. 이게 확실하더라. 그럼 이걸 해야지 뭐. 예. 일반적으로 우리는 예. 또 한번 B 한번 보세요. 취득한 자산과 정한 자산의 공제 모두 신뢰성이 없다. 믿을 수 없더라. 그럼 뭘 해야지? 장부를 해야지. 그죠? 예, 그죠? 예. 다음. 이번에, 예, 국입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교환 문제 나오면은, 이 교환 문제는 아주 자주 나옵니다. 거의 시험 때마다 나오는데, 교환 나오면은, 요걸 꼭 기억하세요. 알겠죠? 상업체질이 있다, 없다, 이거 기억하세요. 있다, 없다. 알겠죠? 있다, 없다. 있다 하면 뭐, 내 거? 뭐, 시가. 내 것이가 없으면 뭐 한다? 니 것일까? 없다면 뭐, 내거 장부. 요것도 기억나죠? 내 거라는 건 뭐죠?
제공한 차상입니다. 알겠죠? 야, 생각 한번 하세요. 내 거는 좋은 거잖아. 내거 주고 받아 간 거잖아. 그냥 제공한 자산의 시가. 제공 자산의 니거 하면 제공 취득한 자산의 시가. 내거 하면 제공한 자산의 장부. 알겠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교환까지 봤습니다.